네, 뭐 철강, 건설, 해운 한동안 정말 굉장한 또 급등세를 썼었는데 조정을 좀 봤더니 최근 다시 또 부각된 느낌이 있습니다. 부국철강 주목해 주시네요. 네, 들어볼까요? 자, 주식의 매력은 뭐 하나 올라갔다고 그 종목 내가 같은 섹터 갖고 있는데 안 올라간다고 뭐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국철강을 보면서 예전에 동국제강 올라갈 때, 포스코 올라갈 때, 세아바스트로 올라갈 때 전혀 오르지 않다가 오늘 어제 해서 한 방에 지금 주가 급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 철강주 순환매 계속 나오는구나. 주도주구나. 건설주 주도주, 순환매 철강주 주도주, 해운주 이렇게 순환매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철강주가 또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연 냉연 코일 강판, 강관 성형 제품으로 가공해서 자동차 가전 건설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딱 내용 자체가 주도주 섹터죠. 그다음에 이게 뭐 대선 테마주에도 편입이 돼서 또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철강 관련 섹터에서 이유가 갖다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평가가 심한 종목이거든요. 그동안 뭐 정치 테마주 이슈도 있었지만 자동차 가전 등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올해 기저효과 소비 회복 심리 소비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자동차와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 자동차 중고차 가격 올라가고 지금 뭐 우리가 항상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수요는 많은데 전방산업 업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 증가가 일어난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식 투자를 한 방을 쫓을 순 없지만 이 한 네. 방이 있어서 그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는 맛이 나는 건데요. 자, 철강주들, 부국철강 포함해서요. 최근 흐름도 좀 보고 뭐 지금 중국 쪽에 보니까 생산 소비 쪽도 네. 좀 수급이 조인다 이 얘기도 있던데 네. 들어볼까요? 일단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가 작년에 오를 때 이렇게 오를 때 안 올랐던 종목이 화신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해서 보면은 화신이라는 기업은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이게 자동차 부품주의 매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포스코가 이렇게 오를 동안에 오르지 못했고 포스코는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쉬고 구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동국제강 이런 섹터들은 지금 쉬고 있는데 또 부국철강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중소형주 실적 좋은데 순환매 갈 때는 우리가 급등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국철강을 보면서 이제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 이거랑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뭐 DSR이라든지 뭐 DSR 재강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실적 저평가 종목으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DSR은 또 실적이 좋은 철강주입니다. 여기도 아직 안 올랐습니다. 기관들도 보는 종목인데 또 하나 더 보면 한국주철관 같은 종목들. 자, 지금 오늘 좀 뭔가 강한 장대봉 4%짜리 나오고 있죠. 월차트 보면은 여기서 이유가 붙으면 치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철강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인프라 확대되고 철강 수요 증가될 것이고 건설 경기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철강주가 주도주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철강주 중에 알짜 철강주 중에 시세가 안 나온 기업들 우리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맨날 주가 수익 비율 퍼 PBR 이런 EPS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올라갈 때는 다른 이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주가가 가격권이 중요하게 있는 위치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국철강을 한번 보시면 네. 결국은 중요한 자리에서 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느 네. 정도 주가가 오르면서 중요 자리에서 급등이 이렇게 들어가죠. 지난주에 실적이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힘차게 올라간다고 해서 네. 중요 자리에 있는 철강주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